앞서서 저희가 경기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 한중일로 좀 압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중일 모두 수출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각각의 경제 그리고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비교 분석을 해보는 시간 이슈 진단으로 마련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각 나라의 경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한중일 이렇게 딱딱딱 우리가 나눠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비교 분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한중일 3국은 아주 복잡한 분업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또 금속을 비롯해서 일상 생활용품까지 모두 서로가 그 원부자재 그다음 생산 판매가 서로 얽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단순한 수출로 봤을 경우에 경제 흐름을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요. 수출과 GDP 수출이 GDP에서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GDP에서 차지한 비중이 51%고요. 예, 그리고 일본은 17%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증시도 활황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도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왜 이런 경기라든지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둔화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출이 국내 부가가치의 원천인 부분들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가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데요. 수출이 증가하면 국내 생산이 같이 움직이는 형태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 56%, 나머지 43%는 원부자재를 주로 해외에서 조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이 둔화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주식시장도 같은 비율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보다는 종합지구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도 이런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 비율이 높아야 수출이 증가하면 주식시장도 그만큼 반응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네, 그렇죠. 거죠. 예. 그렇다면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산업군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아무래도 부가가치 산업이 높은 것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 석유화학 같은 소재 산업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 대신 가공산업들이 한중일 3국이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기계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비율이 좀 낮지만 일반 기계라든지 수송기계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도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90년 중반에 비해서 2008년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많이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면은 바로 경기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수출에서 차지하는 일반과 수송 기계 점유율입니다. 특히 일반 기계와 수송 기계를 보면 3국이 공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이 중에서도 수송 기계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장에도 도요타 자동차 그리고 덴소와 같은 부품 회사들이 먼저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간 다음에 현대차, 현대모비스와 같은 자동차 부품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부가가치가 낮은 화학이라든지 금속, 전기기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송기계나 일반기계에 비해서는 이번 상승장에서도 수익률이 뒤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장 또 유망한 것은 수송기계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제조업을 바탕으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비제조업을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제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고요. 일본은 우리의 두 배인 32%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늘어나면 원재료 국내에서 조달하고요. 또 국내 공급망이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도소매라든지 운송업종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 수출 경기가 좋아지면은 내수산업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비제조업 경기는 상당히 홀대받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과 달리 경기가 좋아지면은 성장주라든지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가고요. 수출주와 내수주
경기도 같이 동반해서 못 가는 그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수출 경기가 살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주라든지 수출 관련주 쪽에 집중하시는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그 산업 군별로까지 알아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앞서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신 부가가치 비율이 높아야 수출이 높으면 또 증권시장 그러니까 산업군들도 같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한중일 중에서는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셋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 부가가치 비율을 좀 높이면은 훨씬 더 이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조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한국이 무리하게 수출 주도에서 내수 부가가치 중심으로 움직이면은 국내 부품이라든지 제3차 산업 중소기업은 좋아지겠지만 아무래도 그동안의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그 신상품들을 계속 출시하면서 수출 주도의 고성장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겠고요. 또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내수 주도형 성장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정적인 그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부가 마련해야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앞서 설명해 주신 부가가치 비율만 끌어올린다고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중국은 좀 다르죠? 네, 중국은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가 길기 때문에요. 하루가 짧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월 휴가를 쓴다든지 포상 휴가를 쓴다든지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45일 휴가를 줍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주부터 중국은 본격적인 황금 연휴 시즌에 들어가는데요. 네. 이 때문에 월병 같은 상품들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또한 그 중국의 부정부패 단속 때문에 호화 연회는 줄었지만 아무래도 선물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동충하초라든지 뭐 건강용 호도 그리고 스마트폰, 가전제품 그리고 포도주 같은 쪽은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럽니다. 특히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워낙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국인들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귀뚜라미나 그 여치 같은 곤충에 대해서 게임들을 즐기는데요. 이 때문에 내기 때문에 곤충 가격이 작게는 250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호가하고 있고요. 또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산 경주용 비둘기들을 많이 사오면서 보통 3, 4억 정도에 사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와 관련된 중산층들의 또 도박도 상당히 늘어나는 편이라 그럽니다. 네, 재밌네요.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해주신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에서 어떤 특수가 일어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연휴 기간 동안에 5억 5천만 명이 이동을 한다 그럽니다. 네. 이들이 소비하는 규모가 무려 100조 원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요. 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결혼도 많이 늘어나고요. 또한 주택 구입도 늘어나고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호텔 쪽에서도 필요인이 많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또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대중교통 우선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짜 임신복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네. 또한 그 1억 8천만 명이 결혼 정년기에 그 남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고향에 돌아가면 결혼하라는 이런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연인 렌탈 서비스도 유행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기본 요금 외에도 같이 자느냐, 술 대접을 받느냐, 같이 영화를 보느냐, 육체 노동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휴가 끝난 다음에 요금 시위가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네, 재밌네요. 중국의 이렇게 국경절 연휴 기간,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산업군별 특수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황금 연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의 증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어떨까요? 네, 올해 해외여행지로 그 중국인들이 뽑는 1순위가 있습니다. 네. 제주도와 몰디브 그리고 푸켓이 해당이 된다는데요. 해외여행객의 70%가 쇼핑을 위해서 나간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황금 연휴 기간에 우리나라에 오시는 그 중국 관광객이 15만 명 정도에 달하고요. 이들이 쓰는 규모만 무려 3천억 원 정도가 쓴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백화점뿐만 아니라 그 면세점,
그리고 관광호텔 쪽에는 올해 그 매출이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인들이 오면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건강 그 제품들의 웰빙식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 밥솥이라든지 원액기, 다기능 그 중탕기, 로봇 청소기 같은 쪽에서도 매출이 크게 일어난다 그럽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매년 7천만 명 안팎의 대졸자들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뭐 경영난 때문에 그런지 스펙 쌓기가 상당히 좀 유행이라 그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얼굴 꾸미기도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성형수술하는 그 여성들이 많이 온다 그럽니다. 특히 돌아갈 쯤 되면은 판빈빈과 같은 중국의 유명 연예인과 비슷한 그 중국 여성들이 공항에서 북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신앤조에 하느라고 중국 공항이 불쇠통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참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중일의 수출 경쟁력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이 좀 큰 그림을 역시 그려봤고요. 그리고 중국의 황금 연휴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한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재미있게 또 들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